만들고. 뭐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코너 시작할 때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벤치 이름, 변비 의자 이름, 가게 이름, 바이올린 이름, 지질 방송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의 특별한 이름을 맹글어드리는 곧단 코너 얼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판소리가 아니에요. 민요라서. 민요.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민요 톤으로 한번. 노래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좋았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민요하고 판소리하고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많이 네네. 하시는 게 당연하죠. 예. 요거를 그냥 민요로? 즉석에서 좀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네. 해주시면 따라하든가 이걸 좀 녹음했다가 이때 써도 되죠. 알겠습니다. 요걸 써야 돼 라이브로. 라이브 써야 돼. 다시 이렇게 아, 맹기로 될까, 보면 그거 어색해요. 자 조용. 자 우리 아, 조용 합시다. 아 될까? 팬티를. 또 팬티가 나와가지고. 팬티. 아, 미안합니다. 예. 아, 팬티. 저 송소희 야, 팬티를 아니, 거기서 웃겨서 끊으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네. 그럼 제 인생에서 제일 야 이게 너무 힘들죠. 너무 웃겨. 너무 안 쓰던 단어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거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올린 이름하고 팬티 이름 순서를 바꿔요. 예, 저를 올려. 그 뒤로 아. 좀 빼야지. 아하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은 어 다들 아시는 어떤 민요에다가 그 개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아 좋네요. 어, 좋다. 네. 와 그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 의자 이름, 치질 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의 특별한 이름을 맹글어 드리는 곧단 코너 얼쑤. 야! 던졌다! 야! 대박이야. 야, 이게 야! 캐치 더 미녀. 야, 보면서도 이게 와. 넘어갔지 궁금했잖아요. 이거 야. 음원 내면 안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 매일 듣고 야, 싶어. 야. 끝난다. 와.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저희가 이 코너 만약에 없을 때까지 이거 계속 이걸로 저희가 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영광이네. 아하. 진짜 좋은 날이네. 와, 이렇게 와. 하니까 진짜 맛깔난다. 아, 이거 그 음원 파일 좀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어요. 야, 아이 송선 씨한테 우리가 중독되겠어. 네. 와, 여기 나오는 치질 방석 이름, 뭐 팬티 이름이 다 고급져 보이게 든. 그러게요. 네. 들려요. 네. 네. 어, 팬티도 그냥 팬티가 아니고 금 팬티 됐어요. 예, 금 팬티. 아우 예. 24K 팬티. 네. 네. 자, 6.